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의 영상을 이렇게 고화질의 컬러 영상으로 탈바꿔놓은 작업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것도 이 PC가 아니라 애플로부터 대여받은 이 M2 프로 맥미니랑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좀 된 김에 와서 설명하자면, 이 맥미니는 12코어 CPU에 19코어 GPU가 달린 M2 프로 칩에 32GB 통합 메모리가 달려있는 고급형 제품입니다. 설치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하면 끝입니다. 메인컴 있어도 자리 차지 안 하는 건 참 좋아요. 소프트웨어 설명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쓸 화질 개선 작업 툴은 어도비 포토샵과 토파즈 비디오 AI란 소프트웨어입니다. 포토샵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토파즈 비디오 AI만 잠깐 언급하자면, 각종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비디오 화질을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유료입니다. 이 툴은 이런 역사적인 영상 보관뿐만 아니라 아이돌 덕질 같은 곳에서도 꽤 유용한 면모가 많아서 인터넷에서는 저보다 훨씬 이 툴을 잘 다루시는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기보다, 아, 요즘은 이렇게 AI로 영상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구나, 맥미니로 이 작업을 진행할 경우 대략적인 성능이 이렇구나 이런 걸 위주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작업할 건 바로 이거! 지금부터 무려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35mm 필름으로 기록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활동을 하러 오신 배벌한 신부님께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보시다시피 영상의 상태가, 야, 이거 100년 전인 걸 감안하면 아주 아주 훌륭하죠? 사실 이 영상, 정확히는 이 영상을 기록한 필름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필름 한 장 한 장을 전부 스캔해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쪽 아카이브에 있는 이 영상만 해도 상당히 선명한 영상을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영상이다 보니 여전히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일단 특정 지점에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사람들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거나 어색한 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움직임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멈춰보면, 이게 필름 기반이다 보니까 그레인 효과라고 하죠. 필름의 입자가 마치 노이즈처럼 자글자글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약간만 욕심을 내 해상도를 4K까지만 올려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화질을 개선한 영상을 컬러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일단 이 화면 흔들림부터 한번 고쳐봅시다. 아주 쉬워요. 토파즈 비디오 AI를 켜고 영상을 불러온 뒤 안정화 버튼을 누르고 옵션에서 오토 크롭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이야, 확실히 화면 흔들림이 많이 줄었죠? 다음은 움직임 개선 차례입니다. 영상 속의 움직임이 어색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 영상이라는 거는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미지와 이미지가 여러 장, 예를 들어 일주일 60장 뭐 이렇게 여러 장 이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60장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가끔씩은 이렇게 같은 이미지 프레임이 중복돼 들어가게 되면서 움직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을 줬죠. 따라서 오래된 영상 속 피사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 프레임 수를 올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중복되는 프레임을 감지해 제거해줘야 합니다. 기특하게도 이 프로그램의 AI는 자동으로 중복 프레임을 제거하는 기능과 함께 프레임 보관 기능을 통해 한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에 이미 프레임을 끼워 프레임을 올려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프레임짜리 이 영상을 60프레임으로 올려 미리보기를 돌려보면 원본 영상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다시 수정본을 보게 되면 수정본에는 원본에는 없던 이미지 한 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알아서 다음 프레임 이미지를 예측해 그려내다니 놀라운 세상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름으로 찍어 이렇게 뿌옇게 노이즈가 된 부분을 줄이면서 동시에 해상도를 올려서 빤딱빤딱한 화면을 만들어 봅시다.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해상도를, 우리는 꿈이 크니까 4K로 합시다. 4K로 선택한 뒤 여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 영상의 경우엔 노이즈가 심하게 꼈으니 디노이즈에 특화된 이 모델을
한번 써봅시다. 야, 보시다시피 신부님의 수염이 살아나면서 피부 쪽의 노이즈가 상당히 매우 엄청나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 부분을 주위에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 이야,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피부톤과 옷톤이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마다 잘 먹히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프리뷰를 눌러보면서 가장 괜찮은 결과물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긴 아까워서 다른 작업한 거 한 번만 보여드리면 AI 알고리즘을 가이아 모델로 돌려 업스케일한 2008년 최초의 맥북 에어 발표 현장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는 컬러를 입힐 차례입니다. 자, 이 토파즈 비디오 AI는 영상물을 한 프레임씩 이미지 단위로 출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PNG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포토샵의 기능 중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해주는 컬러라이즈란 필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뽑은 이미지 한 장을 넣어보면 꽤 괜찮게 컬러를 입혀주죠. 방법은 알았으니 이제 앞선 토파즈 비디오에서 뽑힌 PNG 파일들은 모두 이 컬러라이즈 필터를 적용해봅시다. 다행히도 이 작업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작업을 돌려주면 이렇게 같은 장수만큼 컬러라이즈 필터가 적용된 파일이 뽑히고요. 이걸 다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뽑으면 100년 전 영상이 이렇게나 꽤 컬러풀한 영상으로 탈바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부님께서 드신 게 아무래도 이거 고사리 같죠?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면 100년 전 외국인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황금빛 유기그릇 색상까지 복원된 옛 동대문 시장의 모습들, 그리고 광복 직후 서울 시내 전차의 모습과 시내 풍경도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 작업 꼭 맥미니로 해야 하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포토샵은 물론이고 토파즈 비디오 AI조차 윈도우 PC를 지원하니까요. 심지어 맥미니보다 성능이 좋은 윈도우 PC의 경우 더 빠르게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볼까요? 토파즈 비디오 AI 프로그램에는 벤치마크 테스트 기능, 즉 자신의 컴퓨터가 대략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동영상 화질 개선이 가능할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맥미니는 초당 대략 이 정도의 프레임을 작업할 수 있는 반면 제3호 플러스 간단 편집용 PC의 경우 이보다 더 빠른 속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아까부터 속 터지게 맥미니로 작업을 했냐? 일단 들어보세요. 이건 맥미니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이고 이건 공랭 쿨러가 달린 윈도우 컴으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입니다. 자, 앞선 화질 개선 작업은 컴퓨터의 CPU와 GPU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팬이 돌아가며 칩을 식혀야 합니다. 그런데 굉음을 내는 윈도우 PC와 달리 맥은 그 솜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이는 애플 실리콘을 장착한 맥의 경우 많은 부하가 가해지는 작업을 하더라도 전력 소모와 발열이 낮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소비 전력을 측정해보면 맥 미니에 장착된 애플 실리콘의 전력 소모량은 M2 프로 칩 기준 앞선 PC의 10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하며 온도 역시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맥 미니를 선택한 이유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화질 개선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되게 빨리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20초짜리 영상에 해상도와 프레임을 올리는데 윈도우 PC 기준 7분은 좋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이런 소음을 계속 들어야죠. 이게 1분짜리 영상이면 21분, 1시간짜리 영상이면 1160분, 21시간입니다. 게다가 이건 풀로드가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 PC로 다른 작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맥의 경우 이런 AI 기계학습 기반 번역은 ANE 애플 뉴럴 엔진 코어라 해서 NPU가 주로 돌아가거든요. 이러다 보니 화질 개선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작업을 윈도우로 하면 이렇게 돼요. 어차피 작업 시간이 거의 무한정 길어지는 작업이라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소음과 발열을 적으면서
동시 작업까지 가능한 컴퓨터로 택하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맥미니를 이용한 100년 전 영상 화질 개선 작업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AI 알고리즘의 발달로 과거 영상의 화질을 아주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측면도 놀라웠지만 그 복잡한 작업을 이렇게 조용하고 또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하드웨어가 생겨났다는 사실도 새삼 놀라웠습니다. 꼭 화질 개선용이 아니더라도 각가지 목적, 특히 홈 서버 용도로 이 맥미니를 찾는 소리가 들어가고 있다는데 저도 좀 만져보니까 왜 이 맥미니가 홈 서버 용도로 괜찮은지 체감이 되긴 되더라고요. 일단 조용하니까요.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봐요. 끝! 네,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도 켜져 있는데 소리 전혀 안 들리죠? 저게 지금 GPU 사용률 100%야.